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농장의 산자수 올리기 전략 두 번째 파트인 교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재기 발전일과 번식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발전일이라고 하면 보통 이의일에서 발정이 올 때까지 그 사이를 말합니다. 재기 발전일이 지연, 즉 증가를 하게 되면 다음 산차의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외국의 논문 데이터와 도드람의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재기 발전일이 5일에서 이제 6일로 이제 점차 증가할수록 분만율과 총산 실산이 각각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재기 발전이 1에서 5일 사이와 6에서 7일 사이 두 개로 비교해 보면 산자수의 경우 총산과 실산이 각각 0.5도씩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드람 사례입니다. 2020년 전산 성적 분만율 기준 상위 5개 농장의 재기 발전일과 번식 성적 사이의 관계를 제가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보시면 재기 발전일이 5일에서 6일 증가하면 분만율은 5.4%가 감소하고요. 재기 발전일이 5일에서 6일에서 7일로 증가하면 분만율은 6%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산자수는 어떨까요? 재기 발전일이 4일에서 5일 증가하면 총산은 0.7두, 실산은 0.3두가 하락합니다. 또 재기 발전일이 5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 총산은 0.6두, 실산은 0.7두가 하락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산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균 재기 발전일을 단축시켜야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번식 성적이 좋아지려면 평균 재기 발전일을 5.5일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양승혁 수의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비육종의 GGP, GP 성적이 좋은 농장들의 보통 평균 재기 발전일이 며칠 정도 나오나요? 뭐 다비육종의 GGP나 GP 포함해서 제가 담당하는 농장들 보면 재기 발전일은 평균 4.5에서 5.5 사이 왔다 갔다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산자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기 발전일이 증감에 따라 똑같이 총산자수도 감소하는 패턴을 똑같이 나타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산자수를 올리려면 재기 발전일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기 발전일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산자수와 분만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았는데요.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재기 발전일과 발정 지속 시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발정 지속 시간과 배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재기 발전일과 발정 지속 시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발정 지속 시간이라 함은 첫 승가 허용 시점부터 마지막 발정이 끝나는 이 시점 사이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재기 발전일이 지연이 되면 발정 지속 시간은 점점 단축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논문의 데이터에 따르면 재기 발전일이 4일에서 5일 증가하면 발정 지속 시간은 0.3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또 재기 발전일이 5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 발정 지속 시간은 그보다 큰 4.5시간이 더 단축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통과 재리를 가지고 재기 발전일이 지연됐을 때왜 분만율과 총산 실산이 낮아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쥐구멍이 존재를 하고요. 제가 재리를 약 5m 지점에서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리의 위치를 제가 인공수정 시간이라고 비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톰을 제가 약 7m와 10m 지점에서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쥐구멍으로부터 톰이 있는 이 거리까지를 제가 발정 지속 시간이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톰이랑 제리가 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제리는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리와 톰이 멀어지면 당연히 제리는 더 쉽게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발정 지속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즉, 재기 발전일이 증가하면
제리의 생존 가능성은 떨어지고 이는 곧 인공수정 확률이 떨어진다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분만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산자수는 왜 떨어질까요? 아까 베라는 발정 지속 시간의 약 3분의 2 지점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번 톰이 약 7m 지점에 있기 때문에 베라는 약 2m 지점에서 나타나고요. 2번 톰의 경우는 약 3m 지점에서 베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란된 난자를 제가 치즈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제리가 톰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톰과 제리의 거리가 짧다면 당연히 제리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치즈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톰과 제리 사이가 멀어지면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리는 천천히 도망갈 수도 있고요. 또 도망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치즈를 가지고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치즈를 가져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자 남자가 더 많이 만난다는 얘기고 결국에 산자수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기발정일이 지연이 되면 발정 지속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분만율과 산자수가 감소하는 것을 톰과 제리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재기발정일이 증가했을 때 번식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 결과와 그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재기발정일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기발정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산차입니다. 산차는 분만사 사료 섭취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데이터에 따르면 후보드는 경산눈보다 분만사에서 하루 평균 포유돈 사료 섭취량이 약 500g을 적게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보돈과 경산돈이 똑같이 10마리를 포유한다는 가정하에 후보돈들은 경산돈보다 당연히 체중이 낮습니다. 체중이 낮은 상황에서 사료까지 500g씩 하루에 덜 먹게 되면 당연히 포유기간 동안 체중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등지방의 손실이 경산돈은 약 9%인 반면에 후보돈은 그 2배가 넘는 20% 정도의 등지방 손실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등지방이 손실됨으로 인해서 재기발정일이 경산돈보다 1.33일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농장들이 이산차 증후군을 경험해 봤거나 경험하고 있을 건데요. 포유기간에 등지방, 체중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재기발정일이 증가하고 이는 곧 이산차 번식성장에서 분만율과 총산실산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입니다. 영양도 마찬가지로 사료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조단백 섭취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유기가 하루 평균 조단백 섭취량이 600g이 안 되게 되면 재기발정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만사에서 우리가 모든의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뭐 더운 날씨나 기타 다른 변수로 인해서 분만사의 사료 섭취량을 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재기발정일의 지연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료 내 조단백 함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포유일수입니다. 포유일수와 재기발정일 사이의 관계는 U자형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포유일수가 약 20일에서 27일 사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재기발정일에 영향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평균치이다 보니 포유일수를 너무 짧게 가져가는 개체들과 뭐 28일 이상 포유일수가 너무 길게 가는 개체들이 많은 농장의 경우는 같은 평균을 가진 다른 농장에 비해서 재기발정일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포유기간에 포유일수의 편차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포유 두수입니다. 우리가 자돈들이 분만사에서 모둔의 젖을 빠는 행동을 포유라고 하는데요. 이 포유 행동을 통해서 모둔의 난포 성장을 자극하는 FSH와 LH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분만사에서 포유 기간 동안에는 모던이 발전이 오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유 초기, 즉 이 논문에 따르면 특히 포유 2일에서 9일 사이에 포유 두스의 변화를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포유의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포유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 FSH와 LH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야 되는데 이 억제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 재기 발전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도드람 전산 성적을 매년 분석해 보면 11월과 11월에 번식 성적이 가장 낮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농장들도 여름철 교배한 번식 성적인 11월, 12월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분만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모도는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재기 발전일이 지연이 되는 결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교배 성적의 결과인 11월, 12월 분만 성적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농장들이 여름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에어컨이나 또는 쿨링패드를 분만사에 설치를 해왔습니다. 만약 아직 분만사에 에어컨이나 쿨링패드를 설치하지 않은 농장이 있다고 하면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 여건이 안 돼서 올해 분만 여름 전에 설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의 대안으로는 뭐 얼음을 모던에게 관장을 한다거나 또는 사료에 같이 넣어준다든지 또는 얼음물을 스톨에 매달아 놓고 점적을 통해서 모던에게 차가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기발전일과 번식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양승현 수의사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설명해 주신 재기발전과 번식성적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보면 후보돈만 한해서 조단백을 높여주면 재기발전과 경산도가 동일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담당했던 농장 중에서는 후보돈만 분만사에 따로 사료를 주는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료를 주는 농장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담당하신 농장 중에 그렇게 이제 후보돈만 포유돈 사료만 따로 이렇게 좀 더 고스펙의 사료를 주는 농장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관리하는 농장도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후보돈만 따로 사료 관리하는 농장은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후보돈 전용 사료를 만들고 분만 전에 이렇게 분만사에서 후보돈 전용 사료를 따로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 국내 사례는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단백 섭취량은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후보돈뿐만이 아니라 경산돈도 마찬가지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재기 발전일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같은 섭취량을 먹더라도 조단백 함량을 높였을 때 조금은 그 재기 발전의 지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단백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농장에서 만약에 후보돈만 한해서 이산차 증후군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기발전을 줄이려면 따로 이렇게 탑드레싱하는 형태로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따로, 맞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후보돈 전용 사료를 따로 공급하는 것은 농장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단백 공급해 줄 수 있는 따로 이제 사료 첨가제를 따로 후보돈들에게 탑드레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기발전일과 번식 성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점은 농장의 산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재기발전일을 적어도 5.5일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배 실패 원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